계속해서 한국의 트로트 왕자 신유 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. 세상 사주무공예끼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며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수 일수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한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수 일수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한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 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수 일수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한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 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정말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네, 참 대단합니다. 네. 네, 여러분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? 예! 더 듣고 싶습니까? 예! 뭐 준비된 거 있습니까? 글쎄요. 제가 노래할까요? 글쎄요. 네, 여러분들의 호응 소리가 더 커야만 이어지는 축하 무대가 더 여러분들의 그 관객 속에도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그렇죠. 여러분 원하십니까? 네, 소리가 좀 낮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원하십니까? 예! 네, 그래요. 이번 무대도 또 여러분들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의 건강 섹시 걸그룹 에이글스의 무대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
계속해서 한국의 명창 이호연님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 노지 지나마며 댄들이 맞고 좀 낫는가 싶대. 어째 또 이래요. 야 이거 뭐 노지 날래 약을 먹여. 야 금방 먹었는데 또 먹으란다. 아께 거는 감기약이고 이거 영양제라. 자, 자. 고맙습니다. 고맙기. 한 집씩 걷기로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. 한 집씩이?
영감, 야. 이제는 애쉬 죽고 말하고 빨리 집으로 가옵소. 지금 아들 며느리 아버지를 찾느라고 나다이 나 깬득이렘도. 예? 너긴 어찌더라. 그런 근심 걱정해라. 야, 내 이제 너지야. 책가락 세수시켜 놓고 갈게. 야, 일 없었구만. 내 절로 천천히 해도 되겠구만. 이 너지 모른다. 그래도 내 절로 너지는 곱게 치자 해주고 미식가루 먹는 거지 보고 가야 내 시름은 너지. 아이고야. 어째? 또 아파? 어디? 어디 아파? 야? 아이고, 화장실에 가기 싶으 가기 싶다 얘기를 해야 되지. 이제 부끄러울 때도 지났겠는데. 야, 지금이야 다르제 그 뭔데. 다르긴 무슨 게 다르오. 자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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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천천히. 자, 요 다리 올려놓고. 자, 조금만 참소, 야. 제가 가요. 조금만 참소, 야. 야. 여보셔. 야, 차 탔어. 빨리 오셔. 어디요, 어디? 저기 보셔. 저기 애심경로이라는 간판이 맞지 않고? 야 맞어. 예. 이모 그래 파출소에서 확실히 딱 이 경로원에서 와 아버지 비슷한 사람 봤다고 했지. 야 맞단데 그러니까. 이 설도 오라지인데 이러다 아버지를 우리 정말 잊어버리면 어찌어. 빨리 가 찾아 보기셔. 야, 야. 아, 이거 보셔. 혹시 우리 아버지 어디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이 경로원에 모셔왔지 않을까? 아버지 그럼 치매 살짜다가 온 게 아닌가? 야 치매는 무슨 치매입니까? 혹시 무슨 비밀 활동하느라고 여기 온 게 아닌가? 비밀 활동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. 빨리 따라오라. 이거 뭐야? 이게 내 작년에 아버지를 사준 모자 맞지 않을까?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예? 이게 여자 수모야요. 시원하겠구만.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. 네, 이제 그런 소리 할 얘기 없다 그랬지. 야, 영감. 야, 이전 이렇게 분간직 맞고 귀시 다 됐는데 뭐에 좋아서 그렇게 자꾸 찾아오며 이랬는데. 이 노치 이게 정말 모른다. 나는 이 세상에서 뭘 해도 우리 노치 최고란 대기려. 뭐지? 이거 봐. 자. 이게 뭐 진짜 말이야. 내가 봐 너지. 네. 어쩌다 예향 간다고 그렇게 좋아도 우리 너지. 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놓고 내 이 가슴이 얼마나 기막혔는지 아오. 그 불쌍한 거야. 내 손으로 따따산 죽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여 보냈어도 내 이렇게까진 허망하지 않았을게요. 어째 아이 그렇겠음도. 그러길래야 내 이번에는 정말 죽이든 미숫가리든 내 노신을 슬큰더 먹이겠소. 아이고. 그러니까야 절대 말리지 말라. 예. 자 이번 아하. 막 어째? 어째? 뜨거워라. 따가워서. 식은 다음 내 천천히 먹게 할 수구만. 야 그럼 식은 다음에 천천히 먹소. 야 가만 있자. 뜨거워. 여기 뭐 묻었다. 무슨게? 여기. 아버지. 아유 가만 넣었지. 자 그럼 이 사탕 먹소. 이 사탕이 몽골몽골한 게야. 넣지 먹긴 딱 좋다. 오야 여기 무슨 사탕 몽골몽골한 게 요리 맛있음. 맛있어? 영감도 한난난 뜹사. 맛있다. 맛있어. 두부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 우리 아주 처리들 날 멀었어. 예, 멀어도 한참 멀었어. 야, 요놈이 세월이란 거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어째 두성도 없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가. 요놈의 나이는 싫다는데도 공짜라고 기어이 먹으라고 하고 마예. 이거 뭐 놓지. 예. 우리 거서 더도 말구냐. 거서 딱 10년만 젊었어도 얼마 좋겠어. 야, 딱 오늘만 젊어도 얼마 좋겠음도. 이거 뭐 놓지. 이 나이라는 창고는 어째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이 아이드는가. 이거 이.
이거 아이 그래 영감 나 도둑질을 마치게 되면 영감이 어찌 자고 그랜두 어찌 자고 그래겠어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연애란 거 해보자 그래지 이거 뭐 노지 아유 세상 내 우리 노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놓고야 매 술독에 퍼져있을 때 노지 와서 나를 이렇게 살려줬잖고 뭐요 그게 벌써 3년 전이구만 야 3년 전에 우리 재혼해가지고 영감 집에 처음 들어가 영감도 좋았지만 그 아들하고 며느리 어찜 그렇게 싹싹하고 인정스럽던지 내 거저 눈치를 볼까봐 내 옆에 뱅뱅 돌며 오마이 오마이 하며 도와주지 유, 내 이 풍마에 맞았어도 내 무실의 그 좋은 집에서 나왔겠음도 유, 참 그러다가 노지 덜커덩 중풍이 걸려서 내 그렇게 지북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노지 아들이 와서 노지는 훌쩍 데려가는 바람에 내 정말 이 한쪽 어깨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 내 사이 두 어깨 다 뚝 쳐졌었지만 집에 돌아간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그저 혜니삼아 한국권을 수석을 이었었구만 야. 아, 그런데 글쎄 아이, 그때 마침 비자 떨어져가지고 이 아들이 아, 돈 벌러 가야 되겠는데 내 때문에 못 간다니까 이 가슴이 엉그러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 거저 결심하고 거저 우게 따지며 해가지고 야들 밀어서 한국 보냈었구만 그래 이래서 실무 싹 놓고 내 경로를 왔잖아 잘했어 잘했어 쓰구만. 가들도 야 노친이 이렇게 집에 두고 가면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게요 가는 날 아침까지 나를 붙들고 펑펑 울다 갔었구만 가들을 그렇게 보내고 경로원에 왔어 이전엔 누기도 나를 들이받아 해보겠구나 생각했는데 영감이 이렇게 내 곁에 와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영 졌었구만 이야 10년 남아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던 우리 영감 내 그 영감이 시조 잘한 덕분에 이런 보고 받지 않는가 싶었구만 이거 길에다가도 이 다리도 못 쓰고 아무 데도 부재 없는 게 이거 날라 죽어서 쓰지 또 이렇게도 생각하구만 야 이놈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야 절대 근심하지 마 내 이제요 내 이제요 네 야 우리 집이 다른데 내라는 게 뭐인가 내라는 게 뭐인가 내라는 게 뭐인가고 내 누구요 내 바로야 노치 영감 매일 이 경로에 와서 노친한테야 세수도 시켜주고 약도 먹여주고 걷는 연습까지 시켜주겠다 이봅서 걷는 연습 야 매일 야 꼭 야 이거 뭐 놓지 예. 그 의사 선생님 말씀했죠 어 좀 말도 제대로 하지 그래서 이제야 예. 걷는 연습만 하게 되게 되면 된다 이거 봅서 야 나 정말 걸을 수 있을까? 이젠구 있을까? 영감 야 사는 게 어째 이리 좋았음도 이거 놓지 난 다른 욕심이 없어 너도 말고야 내가 가서 죽을 때까지 놓지 내 옆에서 나를 딱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어째 이리 섭섭하야 암드 야 영감이 그렇게 먼저 가겠대 내 죽은 다음에 누구 내 옆을 지켜주겠습니다 어째 이리 섭섭 아구야 이제 봐봐 그것도 그렇다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딱 죽잔 말이오 그러겠어 열 자식이 하나 악천만 못하다고야 그래.
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들 그들한테는야 영감이 좋고 노치 좋단 말이오. 서로 잔들도 긁어주고 말동무도 되고 그 신식말로 말하게 되게 되면야 대화도 되고 소통도 쉽고. 아, 이 노치 이제 볼까? 이게 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. 영감. 야, 젊은이들을 시조 받는 것보다도 영감이 이렇게 내게 돼 있으니까 어쩐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전전하구만. 그래 쟁고 음악에 배우게 있어.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제일이라. 이봐 노지. 예. 우리야 예. 서로 마주 보면서 예. 우리 같이 예. 천천히 늙어가기요. 예. 같이 천천히 늙기입소. 야, 너 아버지! 야! 어째래라.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시오. 이 철부지 며느리도 용서해 주시오. 야, 아들이 용서라.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아버지, 내 자식으로 생겨서 부모 심정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게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. 우리 일찍 노인들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아이다 아이다. 야 아들 이게 무슨 소리 하네. 날래 일어나라 일어나라. 이게 다 이 늙은 게 주책이 없어서. 아닙니다. 아이구마 아이구마. 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거 내 영감은 내 룰을 기치했을구만. 여보 봤네. 야 이 노치 무슨 소리야. 노치 잘못은 하나도 없다. 야 아들아 내 원래 어찌나게 내는데다가 전화 쳐주자고 했는데 여기 와보 이 노지 글쎄 불질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죽는다 산다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게다. 미안하다. 아이 미안할 게 없습니다. 노인들은 한 알도 미안한 게 없습니다. 예. 다 우리 드아난 탓입니다. 예, 예, 예. 며느리 무슨 소리 그런 소리라고. 며느리 같은 사람은야 대낮에 촛불을 켜고 다녀도 못 찾는다. 야 딸이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? 야. 나는 애 오늘에 알았습니다. 부모님 공대로 살라는 것도 효도지만은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 제때 해결해드리는 게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. 야. 아이고 아버지 어 아버지 이야 두 분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. 어. 아버지 저는 얘 아들로서 아버지 이런 비밀 활동을 경결히 지지한다. 며느리도 이런 비밀 활동 경결히 야. 지지한다. 예. 야 부끄러워 이거 어찌게. 야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.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. 60이 정치라고 70이 중년인데 연애하기도 한창 좋은 때입니다. 그럼 연애를 하면 더 예뻐지고 건강해진답니다. 옳습니다.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. 이제 내 경로원 수석도 다 끝마쳤습니다. 아무 걱정도 마시오. 아버지 이젠 집으로 갑시다. 짜잔 어머니 집으로 가기시오. 집으로 가자고. 예. 아들아 예. 며느리 이번 오지 우리 집으로 가기요. 집으로 갑시다. 네 정말 애잔한 감동이 가슴을 적시는 그런 서프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진정한 효도란 무엇이고 또 진정한 사랑이란
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뜻깊은 무대였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효도를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아마 가장 훌륭한 효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죠. 네. 요즘은 그 백세 시대라는 신조가 그렇죠. 떠오를 만큼 네. 정말 건강 문제, 우리 노인님들의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 건강을 지키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아마 이 사랑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. 네, 새해에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적극 응원하실 테니까요. 우리 부모님들은 더 뜨겁고 알콩달콩한 만년의 사랑을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아름다운 클래식 무대가 이어집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
간다.
손 얼굴을 맞대고 부처님, 부처님, 제발 복권에 당첨해글 해주셔. 아그 이거 보셔. 아 너무 이거 좀 거두셔. 아 너무 지금 그나저나 복권은 싸다 놓고 이랬니까. 아? 야. 민담에 싸서 그래지. 이거 정말 물에 고리 끼운 소리란다. 아이 복권 다 싸놓고 무슨 겁니까? 죽을 때까지 빌어왔어. 그게 당첨되는가? 옳다. 그럼 어떻게 하면? 야 이렇게 복권 턱 싸놓고. 부처님, 부처님. 이름에 빌어야 되지. 정말 야야야야. 기다려. 아 동무 어디로 간가? 내 벚꽃 쏠라가지. 야 이나 그래 이게 정말 완전 문에 고리 끼운 게 완전 떼티문에 고리 끼웠다 완전. 무식이라 파어체래. 야 내 어머. 어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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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? 아파라. 어머나. 야 어째 동무. 어째 붙잡았다 내. 어째 이래 이나 그래? 아야 동무 어째 오늘 부실 때릴 거 없어? 야, 저거 영화 배웠다, 저거 이나. 우리 아버지 없을 때는 뽀뽀로 한번 할까? 뭐 이나 그래 어째 우스 랩이 아니까 저거 어째. 아니 가면서 동무 어째 저기 아버지 아이 보인다 정말. 아 아버지 뭐 저 앞집 안에 좀 놀러 갔겠지. 오야 기차다 야 이네 아버지를 가 찾아봐야 돼. 야야오오오야 길에다 어디 쓰러지 못 지겠습니까? 야 밥은 내 맡아서 없으는 게 쓰러지다가 좀 멀었어 빨리 야 기차다 야. 아 그나저나 반찬이 무식이야 이게. 배차김치 깍두기 깍두기 배차김치 내 뭐 턱인가. 그래도 남편 아침에 더 일어나면 시다시 장국에다 돼지고기 빡 삶아가지고 이렇게 그래 내 사기 나서 회사람 출근 제대로 하지. 아니 무슨 사우나에서 때밀이를 하시지 맨날 무슨 회사 아니 무슨 모르는 동네 사람들 들었으면 완전히 양복을 쭉 빼고 저 좋은 다리를 출근하는 완을 뚜르르한 일급 공무원인가 하겠어 그래서. 에휴 배차님 저다도 계속 밥은 잘 먹긴 잘 먹는다 그래서 맨날 그저 해뜰 날이 오 이제 기다리오 이거 사우나에서 때밀이를 하는 게 해뜰 날이 언제 오겠니? 밥 먹어 잡수셔 그러시. 에휴 때나 둥둥 뜨잼 닭샘. 잡수셔 내 먹겠구나? 예예. 에휴 나는 그저 이렇게 곱게 생겨도 어찌 이렇게 사 돈복이 없겠어. 에휴 이 집 남자들은 정말 돈 버는 능력도 없는 게 그래서 밥을 한 소리 한씩 먹어도 체격은 어떻게 돼서 그래서 세워놓은 칼씨처럼 약담한 게 눈이라는 걸로 그래서 빼대대한 게 그래서 단치구멍 말한 게 그래서 야! 어머나! 아버지 왔다! 아버지 아버지 야 또 싸우냐? 우리 사람 만날 그렇지 뭐 아버지
아니, 아버지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갔다 온가? 아하, 야, 정말 아버지 식사를 했습니까? 어, 먹었다. 아야, 어디서 굽은 고구마 냄새 난다? 그 코 하나만은 줬어. 야, 내 이제 길에서 굽은 고구마를 대충 했다 쟀다. 응. 야, 아버지도 아 구린 고구마를 하나 싸다 줄게지. 내 고구마를 구리 좋아하는 거 알면서 아버지 미워. 자, 그런데 야, 니응 오늘이 퇴근해서 집에 올 때 응? 칼치기 좀 사다 달라. 어제 아버지 칼치를 잡수기 싶습니까? 야, 은영 말하지. 그럼 내가 구보다 드리게. 아니, 그런 게 아니고 내 그 칼치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좀 잔잔히 보자고 그래. 아이, 아버지 아직도 칼치를 못 봤습니까? 아버지, 내 얘 저머리 떼서 본 게 완전 살아있는 칼치는 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나는 게 그래서 영 칠칠하고 죽은 칼치는 완전히 그 눈알이 뿌연 게 초점이 없지, 요렇게. 야, 야, 글쎄, 그러면 그렇지. 글쎄, 아버지 아이 싸울 사람이지. 동보시 아버지 그것만 싸웠습니다. 야, 그나저나 아버지 어디 가서 고구마를 이리 큰 거 사왔습니까? 완전 우리나라 골보다 더 길다 완전히. 머리님 맛있겠다. 아버지 있으시오? 아, 난 먹었다. 야, 그래도 야 아버지 빨리 대답 쓰시오. 에이그, 야, 오, 여기 노란 게 잘 굽어졌다야. 야, 이번 복권에 1등 당첨자는 상급이 180만이란다. 무슨 게? 180만? 야, 좋겠다, 야. 고구마를 먹다 콱 뒤지라, 그죠? 야. 아버지, 어째 천천히 잡수소. 아버지, 천천히 잡수겠지? 아버지, 어째. 야, 정말. 아야? 아버지 혹시 맞았을까? 이야. 나는 기도 하나 쳐봐. 야, 아까 봐 어떻게? 야, 꿈인지 사실인지 기도 하나 쳐봐. 쳤다. 야, 꼬리 쌍이다. 쌍이. 진짜지? 응, 진짜. 맞았다. 드디어 이 재미와 인생에도 쨍 하고 했던 날이 오긴 오는구나. 너무 부여겠다 정말. 아버지 우리 여단으로 뭐 할까? 뭐 하길? 목강 토 그래야지. 야, 너무 이 목강 토에 돈 얼마 번다 그러니까. 그래. 우리 그러지 말고 세차자 하기쇼. 세차자? 예. 내 그 일하는 데서 사장님이 이리셔서 다음 달부터 내놓겠답니다. 우리 그거 임대해서 하기쇼. 예, 아버지. 됐거나. 야. 됐거나. 내 지금부터. 사사해라 말이지. 야, 더 말할 때 있을까? 사장님, 어서 오십시오. 사모님 와서. 예, 사장님. 뭐 잡수겠습니까? 그 오늘 저녁에는 시라지 장국에다 돼지고기. 아, 어제 내 사사했던 돼지고기가 돼지를 통고서 한 마리 푹 삼소. 돼지를 통고 이거 문제 없습니다. 이 돼지를 돈 할까는 좋아서 확실히네. 여보. 예. 저기서 제일 큰 마대 있지? 어. 저 마대를 가지고 가게. 돈 찾으러 가게. 알았습니다. 아버지, 우리 돈 찾으러 갑니다. 예. 야. 그래도 야, 이런 동문세는 야, 내 누나하고 같이 상론해 봐야 되는 게 아니야. 야, 누나 도입 같은 건데 이런 돈은 보지도 않습니다. 예. 아, 그렇지. 가다 올게. 야, 그래도 후에 말세 없어야지. 야, 아버지. 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생각해보시오. 누나는 어디 아버지를 관심이나 한가? 예? 이번 설에도 보시오. 그래서 부하 직원을 시켜서 술은 몇 병에다가 과일을 딸랑 싸서 버리고 그리고
자기네는 한 해 하나씩 그 비싼 차가요 몰고 다니며 언제 아버지 한번 아파도 병원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까? 아, 내 어째 모르겠냐. 아버지 알면 소리. 야, 저거 지금 고생했어. 나는 우리 누나야 돈이 미친 거 사실이야. 우리 집에 딱 올 때 뭐 매부가 싸움했을 때지. 올 집에 딱 뭐 그래서 온 동네 열안하게 부산을 떨 때 뭐 그저 꼭 우리 시누이지 뭐. 그렇지 뭐. 아버지! 아버지! 여보, 나는 저 우리 누나 목소리 막 환쳐요. 아버지! 나도 막 그렇습니다. 아, 정말 쟤? 정말 왔지? 야, 여, 내 입이 방전이라. 아버지! 아버지, 허거라! 아, 누나! 허거라! 어제. 니 가서 짐 마저 들여오라. 너 누나 짐 마저. 아버지! 아버지! 야! 야, 니 어인 넌 집에 있을 때면 시시한 물건들을 몽땅 걷어쥐어 뿌려라. 어째? 어째는 무서워. 내 집이 몽땅 들어온다 지금. 아버지, 아버지, 난 못 살게, 난 이혼하게. 야, 너 술 마세냐? 예. 아이, 어쩌라게나 한 시도 안 돼서 일찍 집 들어갔는데 그런 게 아버지 들어봅소서. 이 나그네 그시 혼자 앉아서 술을 먹더라 말이구만. 내 그래 하도 불쌍해서 이제야 같이 앉아서 도어장 마셔줬지 뭐. 그런 게 어찌인지 아니? 낼래서. 낼래서 속이 타서 술 먹는다 쟤 내 원 더러워서 원래. 아, 맨날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게 나그네 어떻게 좋아하니? 아버지 무슨 말씀 그렇게 함둥해? 아버지 내 이서 먹어도 그런 말 나옵니다. 어제 누나 저희 어제 매부 누나를 때릴 때 아프다. 아프다고? 내 야는데 오늘 가만히 야 동무 아프지 내 이거 조금 왔어. 야 동무 말을 마저 들어보고 그래셔. 알았어. 어찌 때 그래? 술을 먹고 있제야. 하던 말을 오늘 겁시고 이래더라 말다. 야. 그래서 내가도 신경질 나서 와인잔을 하나 다 해놨지. 그게 내서 이렇게 됐단 말이. 대감해. 어그라 아프다. 아프구나. 어제 올들이 열흘 때는 기념사진 한 장 다 찍어 올려야 돼. 기념사진은? 야 진짜 나가줘라 빨리. 한 영화 배우여 둘 다 와. 자 스마일. 내 동생 최고. 누나 사랑해. 나 싫어. 누나. 누나. 누나 놀라지 마야. 우리 집이 대박이 나서. 우리 집에 무슨 대박이 날 일이 있겠니? 아버지 돈이 180만 걸려서. 응 알았다. 무시개라니? 아버지 돈이 180만 걸려서. 180만? 야. 아. 아니, 아니. 어? 누나. 대님에. 대님에. 누나. 대님에. 제절로 일어난다. 아버지. 아버지. 정말인다 아버지. 와, 이 돈을 뭐 할까 우리? 뭐 할까? 뭐? 가만 있어라. 좀 생각해보자. 내가 좀 생각해보자. 술집 하자 술집. 술집? 내 너네로 25%를 줄게. 우리 술집 하자 술집. 알았어. 그래 야. 더우. 우린 이거. 아 누나 우리 세차자 하겠습니다. 세차자 하자고. 야 내려봐라 야 내려봐라. 그 잘난 세차자에 몇 푼 번다 그러니. 너네 둘이 뭐 세차를 할 줄 아니? 예 내 지금 한다. 아 지금 하고. 뭐 시계라니? 예. 너네 벌써 투자해서 한다고? 아. 니 이럴 내기니 허거라. 이럴 내기니? 어? 아니 니네 누나도 없니? 야. 아버지 어디 이런 법 있으면 돼? 자네를 먼저 돈 대줬으면 벌써. 아이. 니 막겠니? 아이 누나 말을 들어봐. 아 그게 아니고 내 지금 이 세차자에서 일을 한다고. 일을 한다고 뭐지? 예, 그래 언니 그렇게 말할게 놀랐지? 예 누나를 예. 야. 야. 예? 그 나도 좀 줘야 될 게 아니야. 노인들이 돈에서 뭐 아무리 돈에 뭐 한가? 야 정말 아 그래도 늙음하게 이 제거름하에 도와서야 마음이 든든하지. 아유 그렇습니까 아버지? 알았다 그래 내가 저거 180만에서 그저 한 5천원 아버지를 뚝 대주지 뭐. 아이 야 그래도 야 한 몇만원은 있어야. 몇만원? 몇만원? 아이 아버지 뭐 몇만원 뭐 동어치 강아지 이름이 가나 아무도 에? 몇만원? 야 몇만원 해야 되지. 야 너무 어제 아버지 혹시 그 돈을 가지고 저 앞집 아매를 백내장 수술해주자 그럴까? 뭐 시계라. 아, 그것도 그렇고. 아니 앞집 아매 그 말 잘해줬으면 됐지. 아니 아버지 아니 몇십 년 동안 돌봐줬으면 됐지. 가만히 보면 그 앞집 아매도 용염치 짝이 없다야. 야 형님에 아니 그래도 그 집 덕분에 아버지 이때까지 살아계시면. 안다 그 앞집 아바이하고 우리 아버지 산에 나무 할라 갔다가 그 나무 와다닥 아버지한테 대배시는 거? 어, 앞집 아바이 아버지를
탁 가르막은 게 깝지 마봐 그 나무에 탁 치어서 상세 났다는 거. 근데 아버지, 아니 이제는 그만 돌봐줬으면 됐지. 차라리 그냥 그 앞집암에가 같이 가 살게나? 어? 야,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니? 아이, 아이. 절대 그렇게 생각해야지. 누나 무슨 말이야? 우리 집은 뭐 양로원 만들 일 있어? 나는 저 아버지 너무 그 암에래 그러니까 하는 소리다. 내면 정신 나가네. 놀라지. 아버지, 그 복권을 먹이소. 그 땅 처음 됐다는 복권 빨리 내놓소. 야, 아께 너를 소재야. 호구리, 호구라, 그 복권 빨리 와서야. 야, 내 너를 소재. 아야, 아니 너무 가지고 있어. 아니 내 저. 야! 호구라. 어. 양말? 야, 양말? 귀시다. 어째. 어른짱? 자. 천천히. 나라. 아이 누나 나서. 니 나라. 누나 나서. 야, 떼개지겠습니다. 저리 같이 먹이셔. 같이 먹여. 7, 8, 56. 5, 8, 4, 7, 9, 8, 10. 맞다. 아야. 동무 이게 어째 구구다이가 돌아온다 어째 용 별로 왔습니다. 솔직히 뭐 별로. 구구다이가 이게 어? 이게 전번 달에 지나간 호마구나. 아. 아이 아버지. 아버지 어? 이게 어째 전번 달에 지나간 호마세?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갑자기 뭉치돌이 생기면 너네 어떻게 처사할지 몰라서 한번 떠본 게다. 떠봤다 다 키키. 에이 거짓말이 아버지 정말. 진짜 떠봤던가 진짜? 그래 그 내 이길 오나라 뛰어다니면 오자 복권이 당첨됐다고 아버지 어째 침해 왔어도 야 이게 그냥 가짜란 말이지 가짜 내 이 시간에 뭐 이거 해서 돈이나 벌었지 에휴 아버지 어서 내일부터 영화 배우라 했어 가겠다 야 너무 아 그탕 빈속 여기 어딜 나간가 야 너무 그래다 한술 뜨고 나 야 정말 가만 있어 너무 아버지, 그 저녁에 저녁 잡수지 말고 기다리셔. 내 올 때 그런 칼질 싸다 지져줄게. 형님 전체 앉아 이야기를 하셔. 5초 안에 빈속에 가면 아이 되는데 5초가 내 곡실에 한사발 싸서 먹여야 되겠다. 여보! 아이고, 그럼 그렇지. 우리 아버지 무슨 복이 그리 있겠어. 아이고. 와이, 사람 집이 나갔는데 찾지도 않는가? 무시게? 병원에? 어째? 거울 앞에서 댄디를 맞는다고? 야 그러면 내가 전화를 찍겠지 내 집 간다 예? 기다리셔 아버지 그 아버지 싸위 예? 지금 병원에서 댄디를 맞는다고 내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어 아버지 내가 가고만 예? 아이고 아버지 심심하면 그 앞집 앞에 내가 나오서 예? 내가 가고만 아이고, 난 못 죽였어. 좀 더 내볼게.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무얼 그리 안타깝게 고개 숙여 앉아 있소.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. 가다가 땅을 보면 반짝이는 동전 한 네 날 찾는 것 같아서 보라보다 넘어지고 재수란 게 그런 거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세상 살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오